버텨볼 여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이지부지하게 맞네요. 징글하게 맞네요 지금. 예, 이게 지금 저그 맞아요. 저그 나온 경기 운영이에요. 이게. 저 많은 러커와 저 많은 저거리 그리고 기지라 담당이가 박영민 선수 담당하는 수치는 이미 단계를 넘어간 것 같습니다. 스리 예, 체퍼 한참 전에 돌아갔기 때문에 공방 위협입니다. 예. 업그레이드에서도 전혀 뒤치지 않고 오히려 앞서고 있는 저그의 기본 병력만큼 프로토 때 악몽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뭐 저글링의 효율이 예, 거의 질럿에 육박할 정도로 업그레이드가 잘 되어 있다면은 저글링 이 프로토스가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죠. 예. 뭐 유닛 조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게 네. 스타크래프트 오리지널 이후 브루드워가 막 나왔을 때 유행하던 사우론 저그. 예, 그것과 지금 경기 운영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실 무한 확장이라고 조금 잘못 알려진 감이 있는데 무한 확장보다는 적절한 수의 멀티 다수 해처리가 사우론 저그의 그 포인트였었거든요. 그렇죠. 예. 엄청나게 쏟아진 물량. 네. 해처리가 멀티를 두 개인데 해처리가 7개를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물량 감당합니다. 자, 쏟아! 모아버리고 있습니다. 정영철 선수가 박영민 선수 인프 쪽으로 대규모 물량을 쏟아붓는데 막아내는 것도 한계가. 그렇죠. 뭐 부어서 들이부어서 상대방이 계속 이렇게 타격 주고 게다가 막지도 못했네요. 이 병력 잡힌다고 하더라도 해처리가 워낙 많아서 다시 뽑아서 다시 들이부으면은 못 막죠. 자, 스며들어가고 있는 박영민 선수의 한마디 되겠습니다. 예, 자, 이모 아이 테프가 있긴 하는데 예, 버그다운 경기 운영을 오랜만에 정영철 선수가 제대로 보여주네요. 예. 예. 죽어도 죽어도 끝이 없어. 본인은 또 그만큼이 자 견제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오버로드 오버로드. 박영민 선수는 정말 그 문진 드랍을 맞아서 하이템플로를 잃었었던 게 트럼프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자원석이 돌아가는 곳은 한신 지역밖에 없게 됐습니다. 예, 묶였죠 완전히. 그 와중에 이제 커세어가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한방 병력과 함께 출발을 해서 아래쪽에 있는 그리고 오버로드 지상 병력은 그 상대방의 지상 병력과 싸우고 커세어는 지속적으로 활동하면서 상대방의 오버로드를 딱 끊어줬으면은 지금 같은 타이밍에 저거가 공격을 오지 못했겠죠. 자, 잠시 뭐 인구수가 낮아서 인구수가 안 나온다고 치죠. 네. 멀티가 있거나 뭐 먹은 게 있어야지 박영민 선수 힘을 쓸 거 아닙니까? 예, 사실 이 정도의 병력은 저글링만 뽑아도 밀어버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정도의 병력이 센터로 나오면 여기서 더 추가가 된다면 좀 더 가격이 되겠지만 지금 업그레이드가 3 챔버가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예. 예. 그것도 포인트 중 하나였어요. 예전 싸우는 저그에 3 챔버가 예. 다 돌아가면 진짜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3 포지를 못 돌리기 때문에 아무리 확장을 많이 가져가도 3포지를 못 돌려서 업그레이드 못 따라가고 결국 유니스에서 저그를 밀다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자, 이제 좀 맞던 말던 간에 일단 오버로드를 싹 잡아주는데요? 예, 지금 그 일단은 박영민 선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격이거든요. 지금 지상 병력이 또 나가서 소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예, 뽑아놨었던 커세어로 상대방의 그 유닛 생산을 좀 줄여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네, 병력을 모아가는 가운데 위쪽에 있는 저 한시적 확장 기대는 반드시 달려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네. 병력이 지금 머물러 있는 이쪽에 하이템플러와 다크템플러 대기. 여기만 어떻게 좀 돌리면은 여기만 좀 돌리고 앞마당 지역까지 내려가서 좀 아칸 다수 확보하고 다크칸도 확보하고 이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업그레이드는 그래도 예. 그래서 아마 드랍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좀 다수의 오버로드를 잡았나 싶은데 어쨌든 다수 오버로드 다 잡은 것은 박영민 선수에게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된 거예요. 빨리 달리죠. 지금 한시 지역 쪽으로 달리죠. 줄줄줄 예. 저글링이죠. 예. 빨리 기동성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저그가 이제 하이브 다 갖추고 뭐 유닛 업그레이드 다 끝났고 그랬으면 진짜 기동성을 못 따라가서 여기 들어오면 여기 막나 정신없고 그 타이밍에 저기 들어오는 공격을 아예 못 막고 뭐 이런 경우가 프로토스 입장에서 네.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쓰러지는 게 바로 아는 프로토스에 비했었는데 예. 자, 어쨌든 오버로드를 잡으면서 병력에 그 공백기가 좀 생겼기 때문에 그동안에 센터 나가서 상대방의 지상 병력을 좀 줄여주고 이런 예. 와중에 한시 쪽에 지금 가장 신경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일단 정영철 선수 한시 쪽을 어떻게든 깨야 된다라는 생각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 타이밍에 거기 신경 쓰고 있을 때 박영민 선수는 다스템플러 드랍을 하든 아니면 포세워 조합을 하든 해서 아래쪽에 있는 아랫단에 있는 확장기계들을 좀 그렇죠.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제는 그냥 울트라 뽑아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그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이를 좀 프로토스가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러커 이렇게 많이 뽑는 것보다 이제는 울트라 뽑는 게 더 낫습니다. 기본 병력에서 업그레이드해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기본 병력을 좀 오랫동안 유지한 것 같아요. 자, 정영철 전사원이가 159. 저그 인구수 160이면은 프로토스와 테란 인구수 거의 뭐 200을 넘는 그런 유닛 규모라고 볼 수 있어요. 160 정도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예. 근데 같은 인구수로 싸우면 저그가 물량이 훨씬 셉니다. 네. 예. 저그는 원래 물량이 좀 적어도 잘 싸우는 게 저그거든요. 기본적으로 같은 인구수로 보여줄 수 있는 유닛 규모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샌드팀이 당하고 있는 박영민 선수는 일단 아래쪽에 내려오는 올라오는 병력 막아내고 요게 다 죽어버립니다. 예, 이게 다 죽어버리면 한시가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최대한 살리는 식으로. 네, 구석에 몰리면은 안 돼요. 구석에 몰리지 말고 5시 쪽으로 슬슬 빠지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글링 꾸준히 뽑으면서 이제는 남는 개스로 울트라 뽑아도 되는데요. 예. 그게 세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일단 예. 박영민 선수 여기 밀어야 되는 움직임이에요. 예. 움직임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같이 골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끝이 없네요. 예. 기본 병력의 업그레이드가 차라리 다섯 쪽으로 슬슬 빠져서 3-3-5 예, 스톱 쓰면서 자신의 앞마당으로 귀환하고 그러는 동안에 한시 쪽에서 또 자신의 본진에도 병력이 모이고 한시 쪽에도 자원이 수급되니까 다시 모으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전투 패한 거는 좀 치명적이네요. 오버로도 다 뽑혔고 그리고 아까 그 병력은 힘들이 굉장히 많은 병력 아니었습니까? 예.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센터 쪽에서 버텨줘야 되는 병력이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1시 쪽 이외에 5시도 먹고 그 다음에 견제도 한번 떠날 수 있는 거죠. 남은 것은 이제 마지막 핵심 역할을 쓰는 이 1시장입니다. 이거 들이부드면 경기가 이런 형태로 가면은 포토스가 왜 저그를 이기는지 못 밀어서 그래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밀 수 있는 채가 없습니다. 네. 밀지를 못해요. 깨끗하게 확장을 밀고 그 이후에 내가 거기를 가져가거나 센터를 장악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밀 수 있는 데가 없고 계속 몰리기만 하니까 결국에 포토스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저그스럽게 정말 저그스럽게 합니다. 무한 애처리에 무한 분량의 개수 다 보면서 프로토스가 좀 지치게 만드는 지쳐서 지치게 만드는 아이디가 일단 더 저그예요. 네. 확실히 아이디와 어울리는 경기 운영을 하네요. 기본 병력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뭔가 빠른 태크라든가 이런 것도 선호하지 않아요. 든든하게 많이 먹고 3 챔버 천천히 올려가지고 업그레이드 꾸준하게 하면서 기본 병력이 최고의 병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경기 형태라고 보거든요. 바로 그런 것을 눈으로 보여주네요. 저글링 히드라 그냥 갖다 막 쏟아부으면은 막 뚫리거든요 지금은. 아, 박영민 선수가 지금 CJ 엔투스의 서바이벌 토너먼트 본선 진출한 선수들 모두 다 메스를 가는 그 마지막 추정이 될 수도 있는데 뭐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은. 가서 아까 그 저 7시 앞마당 쪽 민영을 했을 때 석탄 3개밖에 없었는데 지금 석탄 7개예요. 게다가 지상 병력이 센터를 장악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정영철 선수는 단순 동작의 반복이 되겠죠. 생산, 네. 공격, 생산, 공격. 그리고 게스 상황, 그 다음에 미래의 상황 슥 보다가 아 좋다 이제는 울트라. 여기서 울트라 쫙 뽑아버리면 그만이고요. 자, 박영민 선수의 앞마당이 무너진 데 이어서 10시 한시 정도 무너졌고 이제 남은 것은 본진밖에 없습니다. 한시 섬적에 다운이 안 남았죠? 네. 없습니다. 아, 확실히 이제 박영민 선수가 커세어를 활용하면서 오버로드를 순식간에 잡았을 바로 지지 박영민 선수 지지선언 정영철 선수 최종전 박성균 선수와의 대진을 완성짓게 됐고요. 자, 박영민 선수 27분 44초 만에 정말 문투를 펼쳐봤습니다만은 예, 확실히 이제 정영철 선수가 워낙 그 건강 상태가 좋았었고 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업그레이드 잘된 그 엘리트 저글링 그다음에 히드라 러커 이 병력을 상대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죠. 자, 정영철 선수는 최종전 박성균 선수의 최종전을 앞두게 됐고 오늘도 프로토스가 추가되는 것은 실패했습니다.